가봅시다. 자, 그래서 조금 뭡니까 시끌시끌할 때 이제 업데이트가 또 나왔어요. 근데 하루 자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사전 안 내면은 언제 하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주의 진행인데 차주가 뭐야 여러분들 다음 주라는 얘기잖아요. 다음 주 드디어 나옵니다. 8월에 이제 이후에 나온다 했는데 그 유튜브 댓글이 존나 많았어요. 아니 조합 포인트 이거 뭐냐 나온다면서 언제 나오냐. 조합 포인트 시스템 추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쉐끼들 이런 거 나온다고 해도 획득은 쉽진 않을 것이다. 쉽게 해주진 않을 것이다. 왜? 조합 이때까지 힘들게 해가지고 먹은 사람도 있잖아. 예 그런 얘기를 단순하게 좀 흘려보냈죠. 당일날 바로 신규 조합 카드들도 같이 출시가 됩니다. 뭐 확률은 다 똑같겠지만 패 등장하거나 먹을 확률 일단 그 기존에 있던 그 풀 기존에 있던 풀에서 분모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조합 포인트 시스템 요거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내가 다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어쨌든 그거야.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조합을 계속 돌렸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데이터들을 내가 다 계산을 해가지고 포인트 그러니까 아이템을 쓴 조합을 다 계산해서 여러분들 포인트를 다 주겠다. 이 포인트 조합을 할 때는 아이템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을 딱 누르잖아? 그러니까 뭐 조합 전용은 나오겠지. 근데 탑팀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신규 조합 카드 이런 게 안 나온다고 했었더라도 난이도는 쉽지 않다는 거죠. 포인트 조합 시 진행도가 쌓이면서 특정 단계 효과 변경 버스 종료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야? 포인트 조합에도 단계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한 다섯 번, 그러니까 5단계까지 있어. 그러니까 포인트 100을 써가지고. 근데 1단계 했을 때는 그냥 뭐 조합 전용 카드가 나오겠죠. 근데 어떤 특정한 효과 때 특정 효과 보너스 일부 보너스일 때 이렇게 조합을 돌리다가 내가 원하는 팀 조합 카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정민철 딱 나와라 할 수 없는 거야. 그냥 지정 팀 조합 카드 등장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뭐 박정팀 먹었어 그럼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너 한돌 필요한 거 아니었어? 몰랐네요? 이지라면서 포인트 전용 조합 진행 전 진행도에 따른 효과 보너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조합에서는 스타를 사용해서 한 번 더 뒤집기 이건 참 좋은 거죠. 이거 모두 지급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장상세가 나요 여러분들. 이전엔 여러분들 요거만 적혀있을 거 두 번째 줄만 실시간 매치 연장전 추가 승부치기. 근데 이거는 좋은 게 뭐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대회 같은 거 할 때 12회까지 결판이 안 날 수가 있잖아. 예,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결판 내겠다는데 이 시스템 생기면은 이제 승부치기에서 이제 결판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승부치기는 여러분들 규칙 아시죠 여러분들? 무사 1, 2루 해서 점수 해가지고 자 요거 나옵니다. 이번에 나옵니다. 제작카드 자동 변환 기능 요거에다가 아래 보시면 그게 있습니다. 제작카드도 시그 영입이랑 골글 영입에 쓸 수 있는 예, 그런 시스템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제작카드 돌릴 수 있다. 근데 이걸 무조건 제작카드를 안 돌리고 싶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작카드 사용 거 추가 요거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제 제작카드를 넣어가지고 시그 영입이랑 골글 영입 이거 영상에도 올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골글 재료 시그 영입 재료 지금 일반 카드들로 넣지 말라. 요거는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렸었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리스트는 안 나왔지만 신규 가을 사나이 임팩트 추가되고 여사 임팩트 추가되고 그리고 신규 조합 전용 시그니처 카드도 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팀별 4개 나온다 보면 돼. 존나 많이 나오는 거야. 보통 조합 시그는 하나씩 출시하는데 와 4개가 나온다. 만약에 포인트 조합 저거 시스템 추가 안 하고 했으면 욕 존나 먹었을걸. 어쨌든 목록은 많이 증가된 거니까 기존 우리가 뭡니까 신규 말고 기존 조합 카드를 획득이 힘들어진 건 맞긴 해요. 근데 이 조합 포인트 시스템이 과연 얼마나 효율이 좋은가를 봐야 되는 거죠. 뭐 어쨌든 이거 요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뭐 개수가 추가가 되는 건데 조합 시그는 팀별 4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존나 던져지는 거야. 최근 경기 상위 라인 기준 개선된다. 개선하면은 현재 날짜 기준 최근 진행 경기에서 자 응원가 LG 응원가 추가 김범석 9번역 둘 다 뭐 쓸 선수가 쓸 카드가 없죠. 다 뭐 세포용 9번역은 세포 아니야? 관전 입장 후 대기 화면에서 언제 관전이 시작되는지 알도록 표기한다. 요거 말한 카운트 얘기하는 것 같아. 카운트 이건 친절한 거죠. 그리고 선수 명단 터치한 상세 정보. 오 야 이건 좋다. 이렇게 라인업 나오면 만약에 대회 같은 거 친선 경기를 한다고 하면은 클릭해서 이 선수가 지금 오늘의 주역 선수입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게임 연출 추가 및 개선사항
실시간 대전에서 마지막 타자 플레이가 리플레이 조건 충족하면 재생된다. 그러니까 실대에서는 여러분들 이거 리플레이가 안 되거든요. 웬만한 리플레이 그 다시 보기 이런 거 아니면 리플레이 안 해주잖아. 근데 결정적인 순간 이렇게 되면은 이제 리플레이를 틀어준다고 합니다. 홈런 이런 건 다시 보기 해주는데 우리가 스킵하면 넘어가잖아. 넘어가게 해줄 겁니다. 새로운 스타일의 3D 리플레이. 야, 근데 이런 거 봐봐라. 와, 야, 나는 참 이런 거는 참 좋은 거 같아요. 이런 디테일한 거를 이제 그냥 뭡니까? 이거 업데이트를 많이 하잖아, 이런 디테일들을. 근데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이제 뭐 패키지 이런 거만 보게 되면은, 야, 이거 게임 패키지 팔아먹으려고 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야. 예, 뭐 그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업가를 하기 전에, 이제 이런 사항들도 애들이 만들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시그 영입 재료도 이제 먹게 되면은 알림, 이렇게 이제 뭡니까? 요거 포트처럼 이렇게 뜹니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수 재료를 넣고 싶어. 근데 자꾸 안 뜬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뉴비분들이 정말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 모든 선수도 그냥 재료를 쓰게끔 목록에 놔둬. 근데 얘를 어디에 지금 쓰고 있느냐, 이렇게 해줍니다. 아, 그러면 나 홈런 레이스에 쓰고 있네, 알 수 있는 거죠. 거기 보면 되고. 근데 그 원스톱 쿠폰 이거는 뭐 KT 나오긴 했는데